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색깔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패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다선형 형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하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상단에 있는 홈이 되는 부분과 하단에 있는 모서리가 되는 부분 두 가지 시작점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은 6가지 색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 개수는 총 12개가 들어가고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10개로도 만들 수 있고 12개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2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풍선을 절반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검지로 잡은 만큼만 풀겠습니다. 레드 이륙공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예, 총 6가지 색깔로 두플릿 3쌍을 만들어 줄 건데요. 레드랑 오렌지로 한 쌍을 만들고 다크블루랑 캐리비안 블루로 한 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린과 라인 그린으로 한 쌍을 만듭니다. 네, 두플릿이 다 준비되면 준비됐네요. 포클러스트로 연결하는데요. 예, 먼저 레드 쪽과 그린굴 그린하고 함께 포클러스트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크블루와 캐리비안 블루 듀플릿 가닥을 레드 방울 하나 만들고 연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트리플이 두 쌍이 나오는 구조죠. 레드에서 방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 오렌지에서도 같은 4cm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굽니다. 레드 오렌지에서 방울 만들어서 함께 잠그고 있네요. 예, 삼각형이 나왔고요. 그 삼각형 꼭지점에 각각 풍선 두 가닥씩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렌지에서 꽃이 벚꽃이 했어요. 처음 시작 중심 부분에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부채살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레드에서 작은 방울 하나 만들었어요. 예, 2.5cm 방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꼬집어꼬기 방울 하나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꼬집어꼬기 방울 만들었어요. 오렌지도 대칭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이어서 이제 레드에서 먼저 가로 방울을 만들어 갑니다. 레드에서 4cm 방울을 만들어 그린 쪽에 잠깁니다. 잠갔고요. 레드에서 다시 방울 만들어서 오렌지 쪽으로 가는데요. 예, 오렌지 꼬집어꼬기 자리에 잠가줍니다. 네. 꼬집어꼬기에 잠그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다시 동일하게 4cm 방울을 만들어서 블루 쪽에 잠가줍니다. 네. 지금 한번 본 모습 보시고요. 잠갔거든요. 그 다음에 레드에서 방울 만드네요. 예, 다시 동일하게 4cm 방울을 만들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요. 레드 꼬집어꼬기 자리에 잠가줍니다. 다 잠갔어요. 지금까지 과정으로 중심이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드랑 오렌지가 가로방울이 되는 풍선 가닥들이고요. 지금 본 것처럼 단면의 형태는 삼각형 구조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진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하트의 상단에 있는 홈 부분입니다. 오렌지에서 2.5cm 방울을 만들고 이어 꼬집어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4cm 방울을 만들어주고 라인글에서 2.5cm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가로방울은 4cm로 동일하고요. 세로방울, 단방울은 2.5cm로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큰 방울, 작은 방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고 캐리비안 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다음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고 오렌지 꼬집어꼬기에 잠굽니다. 삼각형으로 한 바퀴 돌아왔네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듭니다. 그리고 라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잠깁니다. 라인 그린과 오렌지를 잠그고 있어요. 예, 이어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고 캐리비안 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깁니다. 네, 잠갔어요. 오렌지에서 방울 하나 만드네요.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 꼬집어꼬기 방울에 잠가줍니다. 잠그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 곡선 부분의 첫 번째 세트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로 방울이 V자 형태로 두 가닥이 뻗어 있는 상태가 보일 겁니다.
이 형태가 한 세트이며 이 세트가 총 5세트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지금 오렌지 중심으로 총 휘어지는 부분의 커빙 부분이 5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형태에서 반대쪽도 대칭으로 5세트를 완성하며 하트 위쪽의 곡선 라인이 완성됩니다. 하트의 곡선 부분이 양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5세트씩 완성이 됐고요. 제가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 형태가 아니었고 한 꼬지벅뚝이 지점에 세 가닥이 모여서 각을 좀 더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하트 쉐입이 더 작게 나오는 구조고요. 본인이 하트를 더 크게 만들고자 하거나 작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커빙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 됩니다. 다음 과정은 직선 라인이 되는 측면 부분이 진행됩니다. 이 역시 다섯 단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오렌지에서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이어서 꼬지벅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꼬지벅고기 했고요. 라인그린에서 방울 만들고 오렌지에서 방울 만들어서 잠그네요. 예, 오렌지에서 큰 방울, 라인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그리고요? 오렌지에서 다시 큰 방울, 캐리비안 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함께 잠그고 있어요. 예, 이어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벅고기 방울에 잠그면 됩니다. 한 단이 완성됐네요. 지금처럼 단이 안쪽과 바깥쪽이 동일하게 진출을 했고 이 형태의 단이 총 5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하트의 측면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요. 총 5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위쪽 곡선 부분과 달리 곡선에서는 안쪽 꼬지벅고기 기준으로 가로선이 두 개였다면 지금은 균일하게 하나씩 연결된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반대편도 대칭으로 5단이 완성이 되면 됩니다. 하트의 중심부터 곡선 라인이 완성이 됐고 밑에 측면 사선 부분 직선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두 선이 만나서 모서리가 되는 부분만 하면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모서리 부분이네요. 예, 양 가닥이 이제 모이면 되는데요. 오렌지와 레드에서 각각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오렌지에서 꼬지벅고기 했어요.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고 다크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잠갔어요. 그래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잠그고 있어요. 이어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 레드와 잠근 원점으로 돌아와 잠굽니다. 뒤집어야 되겠네요. 이제 대칭으로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뒤집었습니다. 네, 지금 잠그고 있어요. 중심에서 양쪽 안쪽 단이 모여서 지금 이 블루랑 그린이 있는 쪽이 먼저 한 단이 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라인 그린과 캐리비안 블루가 있는 쪽으로 한 단이 둘러지겠습니다.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고 라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오렌지에서 큰 방울, 캐리비안 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 레드 가닥에 있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렌지가 다크블루랑 그린 쪽으로 한번 둘러졌고 이제 대칭으로 라인 그린과 캐리비안 블루 쪽으로 한번 둘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가운데서 다 모이면 됩니다. 다크블루랑 캐리비안 블루에서 각각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잠갔어요. 라인 그린에서 작은 방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잠갔어요. 오렌지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 블루 잠근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잠갔고요. 레드에서 그린으로 잠가주네요. 예, 동일하게 레드에서 큰 방울을 그린 쪽에 잠가줍니다. 이어 레드에서 큰 방울을 만들어 오렌지와 블루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그리고 모두 매듭지어 정리하면 완성됩니다. 완성됐네요. 방울을 정리하고 있어요. 중심 방울들 위치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하트의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전체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쪽 꼬제복고리 방울 같은 경우는 연결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곡선과 직선의 차이는 꼬지목고기 기준으로 두 가닥, 가로방울이 두 가닥이 가는지 한 가닥이고 가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쉼의 각을 더 크게 주기 위해서는 꼬지목고기 하나에 세 가닥이 연결되거나 또는 네 가닥이 가도 되는데 그때는 꼬지목고기 방울에 상당한 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하트 지금 모양을 완성하는데 풍선을 총 12개가 들었는데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10개로도 완성이 가능하고요. 만일 이 가로방울의 길이를 더 크게 만든다고 할 경우는 풍선이 개수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작점을 어느 곳을 해도 다 완성은 됩니다. 네, 지금 앞서 보여드린 거는 위에 센터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밑에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할 때의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는 동일하고요. 방울 하나씩 만들어서 잠가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요. 레드에서 작은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를 하고요. 레드에서 큰 방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그리고요. 레드에서 큰 방울, 다크블루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함께 잠굽니다. 잠갔어요. 예, 이어서 레드에서 큰 방울 만들어 레드 꼬지목고기 방울로 잠가줍니다. 한 바퀴를 돌았네요. 예,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레드에서 큰 방울, 캐리비안 블루에서 작은 방울 만들어 함께 잠갑니다. 잠갔어요. 예, 이어서 레드에서 큰 방울, 라인 그린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 잠갑니다. 레드에서 큰 방울 만들어서 원점으로 돌았어요. 예, 원점 레드 꼬지목고기 방울에 잠그면 완성됩니다. 모서리 부분이 완성됐네요. 하트의 위쪽 홈 부분과 아래쪽 모서리 부분의 구조는 동일하나 두 개의 차이는 위쪽은 안쪽에서 반방울이 되는 부분이 벌어지면서 부채살 형태로 됐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 바깥쪽이 반이 벌어지면서 바깥쪽으로 부채살이 되는 형태입니다. V자 라인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시작할 때는 부채살 중심 기준으로 양쪽이 직선 단위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다 나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